13강 5번을 시작할게. 회사들 거의 모든 산업에 있는 응? 군집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분사긴 한데 그냥 이거는 형용사로 그냥 외우는 게 나을 거예요. clustered 모이는 이란 형용사. 뭔가 수동의 느낌이 좀 없기 때문에 단어를 잘 외우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미리 얘기하자면 이 문장이 주제문이고 뒤에는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회사들은 모이는가? 이 다트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트 이야기는 버려도 괜찮아. 가정해봐라. 너가 던진다고 다트를 랜덤으로 지도에다가 미국의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구멍이 어떤 구멍? 다트에 남겨진 구멍이 다소 more or less 다소란 뜻이고 find OOC 할때좀 특이해. find OC는 그 to 부정사일 때는 아니 비동사일 때는 to인데 사실 나머지는 다 그냥 분사 형태 훨씬 더 많아. 형용사나 어쨌든 to be를 쓰는 거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해도 괜찮다는 거지. 뒤에 보면 이제 분사가 나오니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다트에 남겨진 다트판이겠지? 아, 다트의 의회구나. 미안. 다트의 의회에 남겨진 구멍들. 판에 남겨진 구멍들이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도상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진짜 지도 어떠한 주어진 산업의는 보인다. 전혀 같아 보이지 않는다. 즉,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야. 그것은 더 마치 누군가가, 던진 것 같다 모든 다트를 같은 장소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군집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가정법, 과거 완료, 보면 돼.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불가능한 내용.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유가 나와. 왜 이상한 다트 모양이 되어 있는가 해서 네 가지 이유가 나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유는 다른 색깔로 색칠할 거야. 이것은 어쩌면 부분적으로 명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바이어들은 의심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원도 왠지 대치동에 있으면 더잘 가르칠 것 같잖아? 그거랑 똑같아. 명성이지. 그 어떤 지역에 대한 명, 아이고, 이런. 노란색을 한다는 걸 깜빡했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러냐, 그거.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 맛집이 몰려있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또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 봐도 괜찮아. 어려울 것이다. 직원들을 모집하는 것이 만약 매번 너가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네가 설득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건너오도록 전국을 뭐 하기보다는 단지 포우치하기보다는 인력을 새로운 직원을 빼오기보다는 너의 이웃으로부터. 두 번째, 인력 구하기가 쉽다. 그래서 모여 있으면 방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선생님을 빼오기가 쉽다는 거지. 이 학원가에서는 그런 거야. 세 번째, 또한 규정적인 이유들이 있다. 조닝 로우스를 여기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구역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하면 되나? 여기서는 토지 사용 제한법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토지 사용 제한법은 종종 애쓴다. 다트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아, 다트. 더러운 산업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애쓴다. concentrate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어. 어디에? 한 장소에. 그리고 레스토랑과 바들은 다른 장소에. 그래서 보면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따로 있고 뭐뭐 뭐 집들이 모여 있는 데가 따로 있는 것처럼
토지 사용 제한법 이렇게 돼 있어. 규정적인 이유. 그래서 그 소프트 밸리 뭐라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기에 드는 어떤 반도체 회사라고 하자. 반도체 회사들은 거기에 나오는 좀 환경에 안 좋은 물질들이 이집 근처에 가지 않게 따로 이렇게 땅이 떼어져 있다는 거야. 그 동네는 반도체만 만드는 거지. 이왕 베린 땅,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땅을 쓰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모유 규정적인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가지고 있다. 비슷한 취향을.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커피를 좋아하고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비싼 와인으로 뽐낸다. 그래서 취향. 그래서 이제 8번, 9번은 엮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집중이 모여 있음이 만든다. 그것을 더 쉽게 모아는 것을 그들이 좋아하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가 목적어 오랜만에 나왔지. 진 목적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편의 시설이 이 선호랑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총 이유를 네 가지 들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6번. 언제가 올바른 때인가? to 부정사 표현은 for, 임의상 주어가 되겠지, 그지? 포식자들이 과일을 소비하는 것이. 그래서 의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뒤에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언제가 과일을 따먹기 좋을 때인가? 뒤에 이제 대답이 나와. 식물은 사용한다. 과일의 색깔을 포식자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포식자는 육식 동물은 아니야. 과일을 육식 동물이 안 먹잖아, 그지? 그래서 포식자라고 표현하기 좋을 것 같아. 어떤 신호를? 그것이 익었다는 신호를. 그래서 이거는 시그널 뒤에 오는 시그널이 타동사로 쓰였고, 시그널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소비하기 좋은 때인가? 색깔이 이쁠 때.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 문법적으로 대세를 못 쓴다는 거, 해석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 특별히 지금처럼 바로 앞이 선행사일 리가 없지, 그지? 형용사니까. 그리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는 더더욱.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고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씨앗의 껍질 뭐라 해야 되지? 씨의 껍질이라고 돼 있네. 씨의 껍질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설탕 함유량이 최고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색깔로 올바른 때를 알수 있고, 씨앗의 딱딱함 정도로 올바른 때를 알수 있고, 당도로 올바른 때를 알수 있다. 그리고 이제 3, 4, 5, 6, 7번은, fructose라는 게이 당도와 관련돼 있는데, 왜 글루코스가 아니라 fructose인지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 뒤에 내용들이 뭐라고 할까? 어떤 과정이거든, 과정. 뭐 과정 혹은 이유. 어떤 과정이 이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왜 글루코스가 아니라 프ructose를 만드는지, 왜 그게 이 식물에게 이익이 되는지. 를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순서 배열로 나오기 좋은 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놀랍게도 진짜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선택한다. choose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 기억해주고 만들기로 선택한다. 프ructose를 과당이래. 과당 글루코스 대신에 당분으로.
자, 이유가 나와 이제. 글루코스는 끌어올린다. 인슐린 수치를 영장류와 인간에게. 자, 또 나왔어. 선행사가 인간이라면 일단 이가 후였겠지. 그리고 복수 동사니까 레이즈였겠지. 뭐든 간에 오답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결론은 뭐다? 또 계속적 용법이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거. 문장은 단수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오른다, 아, 올린다. raise냐 rise냐도 중요하지, 그지? 렙틴의 수치를 올린다. 즉,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라 그랬지?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만약에 들어 있다면 배가 빨리 부른단 말이야. 배고픔을 막는 거니까. 그러면 어때? 동물들이 이 과일을 많이 안 먹겠지. 그러면 씨앗을 퍼뜨리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프ructose는 그렇지 않다. Does not raise levels of leptin.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왜 배부르지 않게 하는 게 식물에게 도움이 되냐? 결과적으로 연결어. 이 포식자가 결코 받지 못한다. 평범한 메시지를. 배가 부르다. 라는. 역시 동격 관계고 명사절이고 위치는 될수 없다는 거. 그것은 만든다. 윈윈을. 프레데터와 프레이. 포식자와 피식자. 피식자는 프루트이겠지? 프루트에게도 좋고, 그 프루트를 먹는 동물에게도 좋다. 동물은 좋은 것 같아. 동물은 배가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makes for가 누구누구에게. 이익이 되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사전에는 이게 leads to와 같다고 해석이 돼 있어. 직역하면 뭐뭐로 이어지다거든. 그리고 의역하면 뭐뭐를 유발하다라고도 의역이 가능해. 그래서 이게 만들다랑 전혀 상관없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그래서 배가 안 부르는 것은 유발한다, 이어진다, 윈윈으로.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에게. 자, 이게 왜 윈윈인지를 알아야 돼. 동물은 섭취한다, 더 많은 칼로리를. 좋은 거지, 그지? 그리고 동물이 계속 먹기 때문에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더 많은 과일을. 그리고 더 많은 씨도 같이 먹는 거야. 얘네들이 뭐 우리처럼 사과를 칼로 잘라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 씨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식물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가능성이 낮겠네.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분포시킬, 퍼트릴. 더 많은, 베이비를. 이 씨앗을 얘기하겠지. 자, 그래서, 단순히, 언제, 제일 먹기 좋냐에 대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씨앗을 더잘 퍼트리는 전략이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어떤 거? 이쁘게 보이, 색깔도 이쁘게 만들고, 씨도 딱딱하게 만들고, 당분도 더 많아지게 하고, 근데 그 당분이 프ructose라서 배도 안 부르게 하면서 더 많이 먹게 만들어서, 결론은 뭐다? 먹기 좋게 만들어서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자 하는, 알고 봤더니, 이 식물의 놀라운 숨은 전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자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7번. 13강 7번. 우리는 종종 직면하게 된다. 자, 이거 우리 문법책에 자주 나오는 건데, 뭐뭐에 직면하다라고 해가지고 왠지 그냥 face with라고 써도 그럴 듯하지만. 안 된다는 거. 왜냐면 face는 기본 타동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we face high
level decision 요거는 가능해. We face high level decision은 가능해. 그러니까 face랑 be faced with랑은 똑같은 뜻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맞아. 근데 face with는 불가능. 타동사니까.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란 마켓. 응? 1억을 어디에 투자할까? 막 몰빵이지, 쉽게 얘기하면. 내 시간을 다 어디다 쓸까?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막 이런 큰 결정인가, 쉽게 얘기하면. 역시 계속적 문법이고, 관계부사도 당연히 되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이 결정들이. 엄청 떨리겠지, 그지? 가장 쉬운 거는 한 10억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end up ing 아주 중요한 수거지 포기하게 된다. 가능성들을, 기회들을, 가능성이 낫게 선택권들을 완전히. 왜냐하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10억을 투자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말지. 위험이, stakes가 높고 결과가 매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대박 나거나 아니면 쪽박 차거나 망하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날리기 쉽단 말이야. 너무 뭔가 하이 레벨 디시전일 때는 막 10억짜리 어떤 결정 이런 거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 수밖에 없는 그런 새가슴 이런 사람한테는 평생 기회가 없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사용해야 한다. 과정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선택권을, 작은 스케일로. 이게 포인트지. 즉 10억을 주식에 넣기 전에 10만 원씩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야, 주식에. 그래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되고 20만 원, 30만 원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실력을 익힌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이제 경험을 해본다는 거지. 많은 경우에 현명한 짓이다. 너의 발가락을 담겨보는 것이. 요게 이제 스몰 스케일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지, 예시. 물속에 뭐 하기보다는 뛰어들기보다는 병렬구조 머리부터. 최근에 나는 막 등록하려 했다.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하지만 나는 be convinced of. 아, 이거 중요한 수건데. 아, 그냥 넘어갈 수 없군. 정리를 좀 해야겠어. 자, convince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A of B거든. 그래서 납득시키다. 설득 혹은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그지? A에게 B를. A에게 B를인데, 오브가 뒤에 붙어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하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능동으로는 잘안 쓰이고, 어떻게 쓰인다고? 수동으로. 지금처럼. A는 설득된다, 확신하게 된다. B를. 비를인데 오브가 있는 게 포인트겠지.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지 못했다. 어떻게 결과가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연결어. 나는 사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바로 뭐다? 스몰 스케일인 거야. 스몰 스케일. 키워드가 스몰 스케일이잖아. 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자, 어떤 게 스몰 스케일이냐? 등록함으로써 싼 미니 코스에, 미니 코스가 바로 스몰 스케일인 거야. Dip your toe랑 똑같이. The same instructor. 선생님의 자질을 먼저 검사해 보는 거야. 싼 수업으로. 이것은 도와주었다. 내가 이해하도록. 이러한 방법, 스타일, 아, 그의 방법, 그의 스타일, 그의 내용들을. 그래서 나는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낮은 투자로, 그리고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하는 그것이 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댐이라고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그지? 뭐 이시라고 돼 있나 보지 뭐. 이런 거는 애매하니까 시험에 안 나와. 뭐 하기 전에, 커미트 하기 전에, 커미트 뭐뭐에 전념하다. 그러니까는 커밋이 투가 없으면 어떤 짓을 저지르다 이런 타동사거든. 그래서 투 반드시 기억해야 돼. 비싼 프로그램에 전념하기 전에, 뭐 몰빵하기 전에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 해석에는 전념하기 전이라고 돼 있긴 하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스몰 스케일이 키워드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그가 죽어가고 있었을 때 현대의 부디스트 티처인 나인 카타기리는 썼다. 놀라운 책을 침묵으로의 회귀라고 불리는 PPA 뭐뭐라고 불리는 책.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책 내용이 주제거나 최소한 책 내용과 관련된 어떤 말을 하고 싶겠지. 그가 쓴 바에 따르면 인생은 위험한 상황이다. 왜 위험한가? 그것은 약합니다. 요거 강조구문이네요. 강조구문. 바로 인생의 연약합니다. 뭐가? 인생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을.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이 소중한 거야. 옛날 어떤 강연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인생이 영원하다면 별로 가치가 없을 수 있어. 마치 명품백처럼. 명품백이 한정판. 한정판이 뭐야? 흔치 않다는 거야. 흔치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비슷한 것 같아. 깨지기 쉽기 때문에 소중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크리스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의 말은 채워져 있다. 바로 그러한 사실로. 그 자신의 삶이 지나가는. 참고로 이게 동명사란 말이야. 동명사 앞에 오는 명사는 의미상 주어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워. 그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로 그의 말들은 채워지고 있다. 자기 삶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끝나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삶이 소중하다는 거야. 끝이 없으면 안 소중한 거지. 도자기는 아름답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깨지기 때문이다. 도자기의 삶은 항상 존재한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 깨짐, 약함. 뭐 이런 거. 이런 게다 키워드겠지? Passing away. Pass away가 돌아가시다. 죽어가고 있음. 이런 게 바로 뭔가 소중하게 만든다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투쟁이다. 이러한 불완전한 아름다움, 피할 수 없는 상처, 이런 거. 우리는 는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있는지. 뭘 있는지는 이거야. 사랑과 상실. 상실이 이제 뭐 사람의 죽음 이런 것도 가능해. 여기서는 상실이라도 돼 있구나, 그죠? 사랑과 상실은 친밀한 동반자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다 해가지고 뭘 있는가가 대절로 연결돼 있어. 이건 그래서 계속존용법이 아니야. 근거가 뭐냐면 뒤뒤에 완문이야. 계속존용법은 무조건 형용사절이거든. 그럼 이제 불완문이 와야 되겠지. 관계대명사라면 되게 완문이 오기 때문에 그냥 두 명사절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잃는다. 진짜 꽃을. 매우 많이. 뭐보다? 플라스틱 꽃보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잊는다. 또 뭐를? 황혼의 드리움을. 산을 가로지르는. 몇 분만 지속되는. 그래서 이, 다 똑같은 거야. 몇 분만 지속되는. 짧은. 꽃. 진짜 꽃. 뭐, 한 며칠 만에 시드는. 짧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구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취약성이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일단 짧고 굵으니까 이걸 내가 주제문으로 체크할 건데 안 나오네. 그 뭔가 취약함을 나타내는 모든 단어가 다 세컨 키워드가 될수 있어. 오래 안 가는 황혼 이런 거. 그다음에 상실, 죽음. 그다음에 상처. 또 취약함. 그다음에 잘 깨짐, 위험한 상황. passing away, 죽음, 약함. 이런 게 바로 다 삶을, 무언가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 소중하다는 단어도 쓰긴 체크하긴 해야겠다. 그 precious가 어딨더라? 알겠네. 요 문장도 거의 주제문에 가깝다고 볼수 있지.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취약성이다. 오케이. 오늘 강의 여기까지.